네,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뭘 동의할 수 있어? 최근에 화학 무기 공격, 시리아 시민들에 대한 공격이 요구하는데 뭐 요구해? 세계적인 어떤 리스폰스, 응답, 반응 뭐 이런 거죠. 그렇죠? 세계적인, 여기서는 대응이라고 나왔네. 아무튼 응답을 요구한다, 요구한다는 걸 동의할 수 있지만 미국은 뭐 해야 된다?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. 그것의 이유와 그리고 예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죠. 뭘 위한? 뭘 위한?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. 군사 행동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. 첫 번째, 첫째 나왔고, 네, 첫째. 우리는 물어야 되죠. 왜 미국이 대하는지, 이것을 다르게 대하는지, 뭐랑 다르게 대하는지. 갈등. 갈등. 무엇에서의 갈등? 루안다에서의 갈등과 다르게 대하는지. 루안다가 어떠냐면, 예를 들면, 그 루안다가 어디냐면, 수천 명이 죽고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곳이죠. 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죠. 미국이 뭐 했다면 참여했었다는 거죠. 어디에 참여했어?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거지. 10년 이상 동안, 지금. 역사는 보여주죠. 뭘 보여줘? 군사적인 노력. 중동에서의 군사적인 노력이 결코 브릭, 간단하거나 또는 빌립이 믿음이에요, 빌립. 그렇죠? 간단하거나 또는 쉽지 않다는 것을 네,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 보죠? 미국이 군사 개입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지. 그죠? 답은 몇 번? 답은 그녀를 믿는다. 강한 행동이 취해진다고 빠르게 아니고요. 그녀를 확신하지 못하죠. 적절한 증거가 있는지 공격을 위한 모르겠고 아닌 것 같고 그녀는 조심스럽죠. 뭐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문제 시리아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네. 답은 10번.